안녕하세요. 아, 가지인데요. 진짜 키우기 쉬운 게 가지입니다. 그래서 텃밭에다 몇 개만 심어 놓으면은 진짜 가지는 실컷 먹습니다. 또 건강식품이고요. 뭐 기르기도 쉽고, 가지는 간단해요. 밑에 그 뿌리 바로 위에 부분에서 순 나오면은 겨순 나오면은 그거는 꼭 잘라줘야 돼요. 그리고 이제 잎 사이에서 나오는 겨순. 아, 말하자면 이제 지금 여기 뿌리 저 밑에 뿌리 부분에서 나오는 이 겨순 이거 반드시 이거 제거해줘야 되고요. 아, 그리고 이제 그잎 사이에서 나오는 잎 사이에서 나오는 겨순 제거해주고, 그리고 이제 두 개가 가지가 같이 뻗어나가는 거는 방아다리는 내버려 두고요. 그리고 이제 거름만 자주 주고, 이건 저 거름을 굉장히 그 비료를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 작물이에요. 그래서 많이 줘야 돼요. 그러면은 이제 그 가지가 열리기 시작하면은 뭐 엄청나게 열립니다. 뭐 낭죽에는 뭐순뭐 이거 따주고 저거 따주고 할 그런 시간도 안 돼. 너무 많이 뻗어나가가지고 뭐 가지 따기 바쁘니까 처음에만 좀 해주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조심해야 될게 이제 무당벌레. 무당벌레가 가지 좋아하니까 무당벌레 좀 잡아주고요. 그러면 될것 같아요. 저희는 가지를 이렇게 심는 게요. 물론 뭐 가지나물 뭐 이런 거 무쳐먹는 것도 뭐 좋아하는데 제가 우리 애들은 잘안 먹어요. 가지를. 근데 가지 튀김을 참잘 먹습니다. 가지 튀김가루 살짝 발라가지고 기름에 탁 튀겨서 여름에 맥주 안주로 아주 최고입니다. 아, 그 애들은 참 좋아해요, 그거를. 그래서 가지를 이렇게 보통 뭐 한세 개에서 다섯 개 이렇게 심습니다. 그럼 뭐 지인들 오면 나눠 먹고, 뭐 그래요. 아주 하나에 거의 뭐 100개도 뒀다는 것 같아요. 아주 실컷 먹습니다, 가지. 그러니까 텃밭에다가 가지 몇 개는 심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가지에 대해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